이름 묻고 답하기가 안 돼서 계속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름 묻는 표현 뭐다? My name is,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Your 하나씩 하나씩 뭐 그냥 한 덩어리야. What's your name이 뭔데 도대체? What's your name이 뭔데? What's your name?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는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What is is your name을 줄였으면 What's your name이 되고 What은 무슨 뜻이다? 이런? 너 단어는 안 했지? 너 에? 무엇인 무엇? 왜 단어는 안 하는데? 어? 내가 두개 하라 그랬잖아. What은 무슨 뜻인데? 무엇? Your는? 너희 네임은? 이름 해. 이것만 읽어봐. What is 이것만 읽으라고 했는데요. What is your name? Your is what? 이름 묻는 표현이 뭐다? What 해도 What's 되고, what is 해도 되고, what 뭐? is your name? 해. 그랬더니 대답이 My name is Jenny. My name Jenny라 그러지? My My name name is Jenny. is Jenny. My name is Jenny. 아, 나 여기까지 오는데 한참 걸린다. My name is Jenny가 나의 이름은 제니다라는 뜻이라는데 그러면 왜 그런지 보자. My는 무슨 뜻인데? My? 나의 나의 name은 이름 이름 is is는 뭐? 이다 있다 비동사 Jenny의 뜻은 제니 비동사의 뜻은 이다와 있다가 이나 있는데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 어울려? 있다 이나 나의 이름이 있다 제니 이러냐? 아니면 이나 나의 이름은 제니이다 이릅니까? 이다 어? 여기서는 이다란 뜻이다. 그래서 누가 나의 이름이 다 제니이다. 선생님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 누가? 다라 그랬어. 누가다? 누가다. 누가다는 뭐를 보고 누가다라 그러냐 하면 문장을 누가다라고 합니다. 누가다. 문장은 전부 다 누가 뭐뭐 한다란 뜻을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나의 이름이 제니다. 자,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다 그랬어 내가? 종류요? 어. AM M. M 그다음 아 예스 is. is 뭐 단어를 뭐 얘기하냐? 읽어야지. M is. 마지막은 R. R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곡 4학년 올라간 놈이 M is R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M is R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왜 My name M 하면 왜안 되고 My name R 하면 왜안 되고 왜 is를 꼭 써야 될까? My name의 뜻은 뭐고? 나의 이름 이건 안방 길어봤자 그거 그것은 Jane이다라고 하고 있지. 네 그럼 그것이 영어로 뭔데? 시오 그것이 영어로 뭔데? It이라고 해. It. it It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어? It이 그것이란 뜻이고,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It am이야. It is야. It are야. is It am 그러지. It is 그러지. It are 그러지. 뭔 내야 물어봤는데. It이랑 it's 비동사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 Am, is, are. 근데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냐고요? are it are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분명히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어. It is I'm blue. 뭐라고 읽는다고 이거 이제? 아. 어? M이 무 소리 날 거고 Y가 완전 세 가지 소리 I, E 짤막 중에서 뭐라고 읽겠니 이거? My 무슨 I야 I는 파닉스는 폼으로 배웠냐? 어? 이걸 I라고 읽게 My지 M이 뭐 어? 미음 소리 안 내? 파닉스 배웠던 걸 여기다가 연결시켜서 네가 이제 문장을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고 처음 보고 모르는 것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I야? I는 I 네임이야? My 네임이야? 뭐? 아이 한참 걸리겠다. 자, 자기 이름 얘기한 다음에 이름 묻는 거네요, 이번엔. 마이 쌤 마이쌤 그래? 아임 쌤 What's your name? I'm Sam. What's your name? I'm은 뭐 해주려 말이야 했어. It is. It is를 줄였으면 도대체 어떻게 I'm이 될거 같냐?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뭐 하니 너? 어? 그냥 놀아? I'm? I'm이 뭘왜 줄임말인지 아까도 했다. I'm은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이거 못 읽어? I I'm은 I am의 줄임말이라고요. I am Sam. 나는 Sam이다라는 뜻인데 누가 가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누가 내가 Sam이다.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데 I 이게 I'm이냐 M이냐 M 이것도 파닉스 또 해야 돼.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A, E, 아, 어 중에서 A 됐고 M이 미음 되면 이게 무슨 소리를 내냐. M 무슨 I'm이야, I'm은 자꾸. 이게 I'm이지. 이 마음대로 있는 거야. 파이썬 괜히 배웠어. M인데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 내가 뜻 물어봤냐? M is are. 원래 모습이 뭐라고요? 비동사 뜻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기서는 이다야, 이따야. 이다 나는 쌤이다. 그래서 누가 다가 만들어졌다고요. 누가 내가 다 쌤이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 What'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이라고 물어봤더니 I'm Sam이라고 한 거고. 또 상대방이 자기 이름 얘기해줬으니까 상대방 이름 모르니까 상대방 이름 묻는 표현 뭐야? What's your name? 네. 그랬더니 이름 물어봤으니까 이름 알려줘. I'm name Amy. I'm name Amy. 이름 됩니까? I'm name Amy 맞아요? 이게 나의 이름은 에이미다. Your name, 에이미. 요거 둘이 같은 뜻이에요? 맞아요? 이름 묻고 답하는데 한 4시간 수업해야 되겠다. 그치?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학교에서 도대체 그동안 뭐 했어? 뭐 학교 영어 시간에 뭐 해요? 지환이는? 영어요. 어? 영어 시간에 영어를 하죠.
뭘날 봐. 나의 이름은 에임이다라는 표현 어떻게 한대요? 나의 이름은 에임이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말한대? I name is Amy. 얘만 읽어볼까요? Mine. Mine? 나의 이름은 에임이란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My name is Amy. 도대체 뭘 공부한 거예요? 여태까지 앉아서 도대체 몇번 해야 되는 거야? 무슨 Your name Amy 같은 소리 하고 있고 I'm name Amy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단어의 나의가 뭔지 단어에 안 나오디? 너의가 뭔지 단어에 안 나와? 도대체 뭘 공부하고 온 건데 뭐를? 자기 이름 얘기할 때 My name is Amy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I'm Amy. 너다 했냐? 다 했냐? 너 그리고 너 뭐야 하이잉글리쉬에 막 엉뚱한 답 되게 많이 해놨더라. 학교에서 풀이는 다 해줬냐 그거? 도대체 시험이 코앞인데 언제 해준대 풀이? 그리고 너 시험 무슨 요일인지 확인해 왔어? 수요일이라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거 풀이도 안 해줘? 땡이다 누나한테. 그럼 자 이제 쓰기 시험 쳐봅니다 드디어.